지난 싱가포르 7가지 매력 편 잘 보셨나요? 이번 편은 싱가포르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스팟 18곳을 4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팁들도 전달드리니 이 영상 보시면서 여행 계획 감도 잡으시고 영상 마지막 구글 맵 지도도 공유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 바로 싱가포르 화려함의 끝판왕 주요 랜드마크들이 모여있는 마리나베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소는 싱가포르 여행을 시작하기 좋은 곳 머라이언 파크입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머라이언 상이 있어 이곳에 온 누구나 모두 재미있는 인증샷을 남기고 가는 곳이죠. 이곳은 마리나베이 중심, 낮은 편에는 마리나베이 샌즈가 위치해 있어서 그래 나 싱가포르 왔구나 몸소 느끼며 여행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잠시 TMI, 머라이언은 사자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자는 싱가포르 말레이어 국호 싱아프라의 어원인 사자의 도시에서 유래했고 물고기는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머라이언 파크에서 헬릭스 브릿지를 건너 도착한 두 번째 장소, 마리나베이 샌즈입니다. 숙박객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는 저녁마다 있는 분수 레이저쇼인 스펙트라 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무료쇼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스케일 웅장합니다. 스펙트라 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는 단연 가운데에서도 너무 가까운 1층보다는 2층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문 시에 2층에 행사로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층에서 보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자리는 적어도 30분 전에 오셔서 맡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리나베이 샌즈에는 큰 쇼핑몰도 있어서 마리나베이 산책하다가 더우면 에어컨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화장실도 꼭 가시고요. 마리나베이 샌즈 뒤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또 다른 랜드마크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이곳은 야외 공원과 3개의 실내 온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실내 온실 클라우드 포레스트,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웅장한 실내 폭포에서 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사진은 광각으로 찍거나 누워서 찍어야 겨우 한 장 건질 수 있고요. 스카이워크를 따라 내려오며 구경할 수 있는데 아, 실내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라는 감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인생샷 찍을 만한 곳도 곳곳에 많고요. 다음으로 실내 온실 플라워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화를 꽃시장이 아니고서야 본 적이 있나 싶어요. 팁 하나 드리자면 아무래도 밤보다는 밝은 낮에 가셔야 제대로 예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조화를 전시해 놓은 플라워 판타지 온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하이라이트, 슈퍼트리입니다. 낮에 봐도 놀라운데 저녁에 진행되는 슈퍼트리 쇼를 보면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아바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데 솔직히 영화 그 이상으로 멋졌고 황홀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이용 팁 3가지. 우선 실내 온실은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해서 얇은 가디건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는 비가 갑자기 내릴 수 있는 나라라 실내 온실은 비 올 때 대피 겸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염두에 두고 일정 계획 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구경하시는 순서는 슈퍼트리 쇼가 저녁 7시 45분, 8시 45분에 진행이 되므로 밝을 때 보기 좋은 플로럴 판타지 플라워돔을 순서대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플라워돔 바로 옆에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마지막으로 슈퍼트리 쇼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리나베이를 가장 편하고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리버 크루즈입니다. 클라키라는 곳에서 매 정시마다 출발하는데요. 강을 따라 마리나베이까지 이동해서 주요 스팟들을 밤바람, 강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팁! 리버크루즈는 전체 여행 일정 초반에 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마리나베이 주변 스팟들이 아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어서 여행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밤이면 화려해지는 이곳 리버크루즈의 시작점 클라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리나베이 지역은 아니고 마리나베이로 이어진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가에서 술 마시는 건 전 세계 국룰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과 펍, 또 라이브 바들이 줄지어 위치해 있어서 놀라운 느낌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리나베이에 이어 소개드릴 다음 지역은 자연, 쇼핑, 또 여러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도심 지역입니다.
싱가포르의 자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보테니컬 가든입니다. 야자수와 같은 열대지역의 나무와 식물들이 다양하게 심어져 있어서 동남아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수에서는 거북이도 보고 또 쉬고 있는 백조도 만나고 걷다 보면 또 잠시 더위를 식힐 시원한 폭포도 있고요. 여기서 팁 두 가지. 그늘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아서 뜨거운 낮보다는 오전 또는 4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팁, 돗자리나 손수건 챙겨가시면 좋아요. 그늘에서 로컬 분들도 의자나 돗자리 펴고 피크닉 많이들 즐기시더라고요. 구경하다가 선선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릇푸릇한 자연 속 카페, 레스토랑, 각종 샵들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댐시힐입니다. 싱가포르의 슬로건이 City in the Garden인데 말 그대로 정원 속 도시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동네였습니다. 오전에 보테니컬 가든 산책 후 댐시힐에서 브런치하는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 쇼핑의 중심지 오차드입니다. 오차드 로드를 중심으로 양옆에 여러 쇼핑몰과 샵, 또 유명 레스토랑들도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아케이드로 MRT역과 건물들이 모두 이어져 있어서 비가 내린다거나 너무 더울 때 실내에서 쇼핑하고 밥 먹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다만 특별히 쇼핑할 거리는 따로 없어서 특정 레스토랑이나 브랜드를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정에서 꼭 넣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색다른 문화를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이곳, 아랍스트리트입니다. 거리에는 중동 지역에서 불법한 카펫 등을 파는 상점들도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슬람 사원인 술탄 모스크입니다. 코로나로 들어가 보지는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아랍스트리트에서 한 블럭 옆 하지레인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의 건물을 보는 재미도 있고 우리나라 이태원처럼 좁은 골목에 각양각색의 펍들이 위치해 있어서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해가 한창인데 낮술을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옛 수도원 건물을 개조하여 여러 레스토랑과 바들이 보여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 바로 차임스입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나 성당 같은데 실제 안으로 들어와 보면 가운데 메인 광장을 레스토랑과 바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오래된 멋스러운 건축물 아래 가볍게 한잔하며 밤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TMI.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어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차임스, 그리고 이 차임스가 위치한 시티홀 지역에 싱가포르 국가문화재이자 싱가포르에서 가장 럭셔리하다는 레플스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슬링이 탄생한 롱바가 있는 호텔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시티홀 지역에 가신다면 클래식한 건축물이 멋진 레플스 호텔의 포토스팟, 이 분수대에서 사진 한 장 남기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심 지역을 떠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휴양 액티비티 테마파크가 모여있는 센토사 섬입니다. 센토사에서도 가장 중심지 실로소 비치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비치클럽, 바, 레스토랑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어 바다에서 놀고 허기 채우고 갈증 해소하기에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모래도 고와서 어린아이들의 모래놀이하기 좋아 보였고 그래서인지 센토사에 있는 비치들 중에서 가장 인적이 많습니다. 이곳이 중심지인 이유, 근처에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곳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스카이라인 루지가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루지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게 되는데요. 한국에도 부산 통영에 루지가 있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도 탈 수 있어서 그런지 스릴을 즐기는 저희 부부에게는 코스도 짧고 솔직히 조금 시시하기는 했습니다. 시간 예약을 하지만 대기시간도 있는 편이라 일정이 빠듯하신 성인 여행자분들에게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타신다면 1회보다는 2회 이상 타셔야 아쉬움이 덜하실 것 같아요. 센토사 숲과 실로소 비치를 가로지르는 액티비티 짚라인입니다. 버기카를 타고 꽤 올라간 어느 곳에서 짚라인을 타게 되는데요. 올라가는 길도 시원하고 좋았고 짚라인은 숲을 가로질러 바다까지 건너가니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다만 한화 약 6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길이가 짧아서 굉장히 아쉬웠고 대기시간이 꽤 긴 편이라 티켓 구매하고 왔지만 첫날 못 타고 다음날 다시 와서 타야 했다는 점,
기본적으로 티켓 부스에서 버기카를 타고 짚라인 출발점으로 올라가는 인원이 10에서 한 15분당 최대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팁이라면 주말 공휴일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오픈 시간에 맞춰 가시는 게 좋겠고,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만 환불이 불가하니 현장에서 대기 상황을 보시고 온라인 구매하셔도 충분하다는 점. 실로소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 실로소 요새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를 따라 걸으며 보니 센토사의 바다도 내려다보이고, 반대편으로는 싱가포르의 내륙과 케플섬의 미래도시 같은 건물들도 보이더라고요. 센토사에는 전망대랄 게 크게 없어서 이곳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로소 비치 옆에 위치한 팔라완 비치입니다. 3일을 머물렀던 카펠라 호텔과 이어진 해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러 자주 다녔는데, 이른 아침부터 해수욕 즐기는 분들, 또 조깅하는 분들, 누워서 쉬시는 분들까지 로컬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변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기억입니다. 여기서 TMI, 센토사의 바다는 우리나라 동해나 제주 바다처럼 푸르르다거나 맑지는 않습니다. 바다 자체를 감상하기보다는 해변 자체를 그냥 즐기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센토사 섬에 있는 비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해변, 한중비치입니다. 실로소 비치에 비해 모래는 곱지 않지만 다닥다닥 붙어앉아 있던 실로소보다는 해변이 넓어서 훨씬 여유롭더라고요. 여행와서 이런 모습들 보면 괜히 설레고 또 여유로워지는 것 같은 이 기분, 저만 그런가요? 이곳은 비치클럽도 있으니 자리 잡고 시간 보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팁! 센토사 섬에는 실로소에서 탄중비치까지 이어지는 무료 버스가 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싱가포르 더위를 굳이 무릅쓰지 마시고 편하게 이동하세요. 이제 센토사를 벗어나 마지막 외곽으로 향합니다. 싱가포르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창의공항 주얼 창의입니다. 19년 4월 오픈한 실내 복합 쇼핑몰로, 주얼창의 중심에는 실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싱가포르 대단하다. 괜히 창의공항이 아시아의 허브공항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쇼핑몰과 식당들도 많아서 잠깐의 스탑오버 시에 주얼창의에서 시간 보내도 좋겠고, 한국행 비행기는 대부분 늦은 밤, 또 새벽 비행기 있을 텐데 조금 일찍 공항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얼창의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탑승동과 다른 건물에 있으니 출국 심사하고 들어가시면 절대 주얼창의 못 가고요. 그 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소개드린 곳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만한 테마파크들도 많습니다. 해당 장소들 포함해서 필수 스팟들 저장해 놓은 구글맵 지도 만들었고요. URL은 내용 더보기란,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다음 편은 싱가포르 맛집 편이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